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문화탐구반이라는 동아리에 들었었거든요. 주말마다 뭐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중앙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아마 그때 아마 지금 용산에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저기 어디지? 벌써 한 30년 된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30년 아니고 한 25년 됐나? 그 경복궁 있는데 그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때 스키타이 동물 양식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러지? 그런 특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순금으로 되어 있는 진짜 화려한 스키타이 유물을 보면서 엄청난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화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얼마 전에 2500년 전 스키타이 여전사의 어떤 무덤이 발견됐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되게 인상이 강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세 명이 지금 묻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죠? 거의 뼈가 그쵸?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온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손이 없는 것 같다. 그죠? 손? 일부러 없어서 잘랐나 누가? 어우, 그럼 무섭겠다. 그런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은 이렇게 이 아래 누워 있고 그렇죠? 옆으로 뉘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 참 무슨 뭔가 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지금 기사를 한번 읽어보려고 여러분과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아, 볼까요? 2500년 전 유목민족인 스키타이 전사 부부의 유해가 시베리아에서 발견됐다. 이게 영국 동토층 이런 데 있는 데인가 보죠? 22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은 30대였을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키타이 전사 부부와 아기, 그다음에 여성 하인이 묻힌 무덤을 시베리아 남부 카자노프카지에서 찾았다. 여기 아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하인인 것 같죠? 순장했나 봐요. 그죠? 어우, 무섭다. 어쨌든 60대로 추정되는 여성 하인은 전사 부부의 발밑에서 웅크린 자세로 발견됐다. 아기의 유해는 무덤 곳곳에 흩어진 채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은 매장 후 짐승들이 아기의 시신을 먹어서 유해가 흩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어우, 끔찍하네요. 그죠? 네. 고고학자들은 이들 네 사람이 동시에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하인은 사후에도 전사 부부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묻힌 것이다. 네 사람이 동시에 전염병으로 사망하면 하인은 어떻게 동시에 사망하면 하인은 살아 있었겠지, 그죠? 순장된 거겠죠? 이번에 발굴된 여전사는 남성들이 쓰는 긴 손잡이의 칼과 도끼, 망치 등으로 무장돼 있었다. 여성들도 엄청 중무장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여성 전사가 남성이 쓰는 무기에 함께 묻힌 채 발견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면 이 전사 부부의 이분은 대단한 전사이셨나 보죠, 그죠? 되게 일찍 돌아가셨네, 그죠?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기록과 인근 지역의 다른 고분에서 스키타이 여성 전사는 활과 화살 등 원거리 무기에 함께 묻혀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분은 지금, 이 여성 전사분은 지금 칼과 도끼 망치 등으로 지금 근거리 무기로, 그죠? 같이 묻혀있네요. 그래서 올레그 미코 노보시비르크스크주 대학의 고고학 박사는 여성이 도끼 등 근거리 무기에 함께 묻힌 것은 그가 당시 전사 계층에 속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여성 전사도 남성과 똑같이 전투에 참여를 했다. 이런 거네요. 그죠? 네. 그 남성 전사의 유해에서는 청동검과 청동거울이 발견됐다. 여성 하인과 함께 묻힌 유물은 부러진 빗과 작은 도자기다. 이는 그가 가난한 계층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야, 그래서 무덤에서는 음식을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큰 그릇도 발견됐다. 그래서 2500년 전에는 죽은 사람과 함께 그들이 쓰던 물건과 평소 먹던 음식을 함께 묻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유해에서 전투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외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아주 용맹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역시 전염병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스키타이는 기원전 6위에서 3세기 남부 러시아 초원지대에서 활약한 최초의 기마 유목민족이다. 최초의 유목민족이래요. 야, 그러면 몽골보다도 더 앞선
시대였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거치면서 크게 번성했으며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야, 재밌다. 그죠? 지금 근데 스키타이 여선사가 있는데, 근데 기마민족인데 말 같은 건 묻히지 않아 있네요. 그죠? 굉장히 지금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대부분. 그죠? 그리고 이런 거는 아기의 뼈인 것 같은데, 이거는 흩어져 있고, 그쵸? 그니까, 여기 그, 보니까, 조금, 얘는, 이, 지금 이 세 사람은, 성인은 바닥에 있고, 아기는 조금 위에 묻었나 보죠? 그쵸? 그래서, 지금, 짐승들이 파먹었다고 그러는데, 네. 진짜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유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예,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